신선하니까 가격이 싸니까. 와, 아침 일찍 야 이거 찾느라고 아 이거 어디 다시지 몰라. 아 이거 어때? 안 피곤하세요? 아, 피곤한 건 모르겠는데, 아이고 이거 못 찾아기 갑자기 진땀 흘렸나. 아이고 옷도 두껍고 막 겨울 옷이고 이거. 아 삼촌들 동새배기 반갑습니다. 이게 무슨 막 오늘 동새배기 가면? 아 오늘 그 세화장 그 수산물 판매하시는 상인 회장님 만나라고 그 수산물 구매하시거든요. 아 위판장에? 네 위판장에. 아 직접 과근에 땡화? 네, 네. 오늘 상인 회장님 따라다니는 겁니다. 아 그 어디 위판장? 성산품. 지금 성산품 위판장까지 가매? 새벽이부터 도르망도르망 성산포 꼬집하신디야. 이게 수염 위판장이 오라수다. 야 이거 애호양 밤새낭 잡은 갈치들 이제사 기자 막 펌수게 막게 펌신디 갈치들이 살아그네 바닥에 막 돌아나지 냄새다 바닥바닥바닥. 야 이제부터 위판을 꺼래 니 은갈치야. 어 점이 나지 않을까 여기는 사만 요 이거 어서 하는 그런 위판. 예 호솔 좀 갈치 내리는 거 호솔 박으네 위판장으로 들어가 볼거다 야. 어느 배가 잡은 거요? 요 배가 잡은 거요? 이게 다 써져 있구나. 수진호가 잡았고 대동호가 잡았고. 시끌벅적하고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니까 네. 아 여기서 아침에 모든 게 잘 돼야 하루 종일 돈도 하양 벌고 우리 세화 해녀 오이시장도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들 했습니다. 장날마다 이기원 계기상관수가 장날 매일 와서 하고 이제 어쨌든 새벽에 나와야 싱싱한 저 우리 먹거리를 사서 해녀 시장 소비자들을 이제 충족을 저 시켜드리려고. 네. 갈치하고 뭐 휘어지는 한 거. 어 그런 거 사네. 어떤 고를 거 뭐 돈 줄까? 예. 네. 얼마니 줄 것 봐. 42,000원. 잠깐만. 어쩌는? 누가 지금 뭐 포라? 오늘 아침에 경량 고기 한 상자 아는 사람한테 하나 포라. 아 포라. 와 벌써 혼 상자가 탁 나가신 게. 도서 좀 구경 없어 먼저. 나도 좀 구경해 가다 그네 그냥 장들에 가끔해요. 그럼 어제 봅서 일 봅서. 예. 와 이것이 말 리얼이야. 이것이 리얼.
판장 들려근에 또 부지런히 세화 해녀 오일장들의 토고라수다. 지금 양 상인 삼촌들이 열심히 오늘 판매할 걸 널 막 준비해 미신 게 소급에 들어가 자세히 더보크다 해. 어떻게 상인 회장님 우리보다 호솔 아, 좀 앞이 와신디 금방 있다 금방 상인 회장님 어 그 경매장에서 만나주게 나요 아니 근데 금방 있었어 어 있었지 응. 회장님이 이치로 부지런할 줄 몰랐다고 나가 괴기 팔까구나 아니다 거나 괴기 풀어 사주게 아 그거 만짜리 사와 이거 입으면 풀어 아 그거 입으면 풀라고 어. 엄마야 만짜리 사와서 진짜 나 입으면 풀라고 네. 어 그럼 아니 이거 나 지레기보다 더 큰 앞치매를 줍인다? 어떤 거라고? 야 머리만 입어! 야 이 장판을 접수가 장판을! 어 거기 하얀 거라 오늘! 아 예? 과? 야 자 괴기 잡서 각재기 잡서 각재기 자리 잡서 자리 고등에 잡서 고등에 오징어 사서 오징어 자리 혼대에 만원 어 자리 혼대 얼마? 자리 잡서 어 삼촌 무신거 살 거 맞다 삼촌 무신거 살 거 오늘 고등에 이거 혼 찰리 이거 뭔다? 와 이거 소금으로 말하면 소금 이것이 계룡산 위에 올라간 호솔 간을 빼근에 한라선들의 와근에 또 이게 저 저것이 지미봉에서 한 4일 말려근에 경행세화장까지 온 소금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만든 소금 다른 사람한테는 2만 3천 원인데 우리 남자 삼촌한테만 2만 원에 어? 낙찰? 좋아. 오케이! 식빵에 미시면 잘 넣게요? 각재기, 각재기. 각재기. 깍쟁이가 아니고, 각재기. 깍쟁이 괜담, 각재기. 막 맞췄고, 이거 말아 맞추면 됐을 거야? 이거 말아 맞추면 돼요? 각재기 사기는 아직 안 하신데? 아이, 무슨 다만 가! 오늘은. 맛이 없어, 이거. 이거 완전 살쪄서, 살쪄서. 오, 와. 어, 이거 삼촌 지갑 또막 가죽, 가죽인 게 가죽. 자, 3만원, 3만원. 자, 자, 자. 밥통이 남아, 밥통이 남아. 어느 거? 이 밥통이 동통이구나. 야, 이거 밥 파는 밥통이 아니고 돈 넣는 밥통이네, 이거 돈통이네. 아이고 삼촌도 막 가 있었어. 삼촌 왔어요? 예, 여기 회장님. 예. 막 우리 회장님 쫓아가신데 막 화룩화룩 까불어라. 아유 막 바쁘지 아 장나로. 이제 새벽 우리는 2시에 일어나거나 이거 상판 다 벌리고 공판장에 물건 떼오고 이제 또 9시쯤에 이제 배 하나 들어온 데는 또 거기 또 가봐야 돼. 아 또 가서요? 손님들이 오면 솔직히 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가면 교육이 그건 잘 됐거든. 교육 잘 됐기 때문에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몽박 이제 인사하고 그러니. 그 저 마트나 저 어디 저 어, 저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정이 없어. 이거는 한 바퀴로 딱 벗겨보니까 누가
참 우리말로 좀 깎으전에도 깎으지도 못하고 진짜, 예. 그 정이 없는 그런 매장이고 여기는 항상 웃음도 가득하고 정이 넘치는 예. 그 옛날 그대로의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시장이 맞습니다. 이것도 줘야 되고 그렇죠. 그것도 해야 되고 예. 응? 고기나 팔아 나와서 사주 예. 사주 좋게 며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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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집 며느리 예. 예. 사주 무지개 무지개 살 거가 오늘 무지개 사지 야? 아이고 감자네 고기 잘 살쪄 아이고 한 건가만 잘 풀고 테레비 나올 거라 테레비도 나오고 예. 나와서 정말 그래 테레비 나와 이집 며느리 잘나다 막 우리 이집 뭐 테레비 나오게요 테레비도 나오지 테레비 나오고 무시가 무시가 살 거 한치 한치 살 거 한치 살 거 한치 맨몰이나 헐렁이 주주게 야 삼촌 싸게 줍소 야 헐렁이 15,000원에 주면 15,000원 아이고 컹컹 헐렁이 하나 더 주라 삼촌 괴기 상감사 괴기 그럼 몇 개고? 아이고 걔 5,000원 치고 팝니다 이게 막 한 채로 줍다 그래 삼촌 그거 무슨 게 먹을 거 오늘? 물레 할 거? 먹을 거 이대로 그걸로 술 한잔 할 거? 와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? 이제가 삼촌의 집 삼촌의 집 보딘데 조수다 조수 아 포도포라 예? 포도포라 나 여기서 포람신디 거기서 폴라고? 와 손님들 갑자기 기접 막 들이다 치고 나 고만지사다 그래가 그매 언제 치가용아 자 아무케나 막 곤란가장 가서 곤란가장가 해화상사 거기 사장 거, 저 여기 삼촌 계기사료 그건 고름인데요 예. 예약제 판매도입니다. 예약제 판매도. 얼음에 다 놔둘 수 있어요. 삼촌 저기 이거 갯돔. 야 갯돔 와수다 갯돔. 얼마짜리 얼마짜리? 아이고 그 왕 오른데요. 와근에 예 옵사 오민 저기 안내 금에. 5,000원치 너무 행 좀 줘. 오 마이 갓! 똥 삼촌이 왔구나! 이 배고프다 차량이 없으니까 삼촌 어떤 이제 어떻게 간 게? 야 삼촌한테 나가 전화해요 야 기다리고 응. 이제 왔구나 해임걸까? 막 손님들 왔구나 그 무슨 남자 앞에서 막 목욕 거매? 예, 알았어. 이거. 이야. 아, 이거. 이게 세화 오일장이 수산물이 유명한 이유가 뭐고? 내일 수중한 거는 물건이 나오니까 유명하죠. 싱싱하니까. 꿍. 신선하니까. 가격이 싸니까. 정이 많고.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물건도 보면은
제주시장보다는 여기가 좀 더 물건이 질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 싱싱호고게 일단은 예, 기본적으로 싱싱호고 예. 친절하면 됩니다. 친절? 잘했으게야. 잘래요. 삼촌들한테 빙색 요시면 삼촌 무신가 사꾸가. 영원아 삼촌도 안 상가는 삼촌 어서 다 사. 아그 오늘 막 잘 팔았어. 네. 그래 모든 게 친절하고 이 빙색이 웃는 것에 다 상감신게. 밤짱에도 와. 오카시. 야 이거 영원한 똠이 괄괄괄괄괄괄. 이거 막 더워. 여름이라구나. 그래 삼촌이 이집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이게. 거기도 양 와그리 단골들이 거 하나 막 지끄지끄라. 아니라 오늘 와분한 와퍼라분 하행퍼라서 남 아픈 거보다. 근데 이상하게 나가가는데 양 막 사람들이 막 담아들어. 막 쫓아들어. 이상해 나가는데 막 빈집에도 이거. 빈집에도 가면 남한 거미 막 사람아. 대박. 세화 해녀 오일자 항상 손님들이 고두근은 그런 시장이 되시면 좋구나. 네, 그냥 다음 장이 좋아. 네, 또 그다. 자, 세화 해녀 오일장들 하영들 없어. 하영 없어. 고맙습니다. 회장님, 나 이 봐봐, 나 이제 막 초라감서 이제. 아 몇 시에 일어났지? 네 시에. 아이고, 우리 두 시에 일어났는데, 아이고. 아이고, 우리 맨날, 아이고 맨날 세 시 반에 성산포도에 가고, 아이고 저 우리가 부지런 함으로 해서 모든 그 부자 은민이나 우리 저 세화 해녀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. 아마 참 행복할 걸로 나 알아서. 아니 나 진짜 나 새벽부터랑 막 졸라 이거 뭐지? 커피? 야 이게 우리 그 이게 다 대연해? 무인 카페 아닐까? 무인 카페. 우리가 저 세화 해녀 시장 네. 무인 카페 이제 오늘 오픈 예신하네. 오픈하는 이제부터 왕 막 사람 왕 쉬고 먹고. 아니,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사진도 찍고 커피도 네. 한 잔 먹고. 산민과 주민과 우리 도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오늘도 이런 조그만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다. 더불어 그러면 이제 구사 관광 저 안내 역할도 하고 예, 예.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쉬었다 가는 장소 이게 아유 좋습니다. 점차 젊어지는 시장이라 맞습니다. 우리가 이 시장이 얼마나 아니 요즘에 저 고 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해녀 항일투쟁 시장이지만은 항일투쟁은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해녀들이 이 제주도 기상을 빛낸 제주 여성 해녀들이 처음으로 역사적인 시장을 많이 해야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. 예, 예. 밑에다가 적을 거 맛이. 아주 예, 좋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교육의 장소도 되고 예, 또 애국 정신을 기르는 그런 장소도 되고.
세와 해녀 오일장에서 아침 동새부터 일어나거나 위판하는 모습, 그리고 또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파는 모습까지 함께 했을 때, 자, 닷새마다 열리는 해녀 오일장 없는 것 빼고 다 있수다. 삼촌들 하여 놀러 오십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